여러분, 안녕하세요. 이 부추 만드는 방금 만들었습니다. 이번에는 조금밖에 안 만들었어요. 너무 힘들어가지고. 이제 조금밖에 안 만들었는데 이거를 보여드리고자 가지고 왔답니다. 요즘에는 부추 만두가 또 너무 땡기기 시작을 했고요. 손이 많이 가긴 하는데 간을 딱 맞춰서 잘한다면 진짜 맛있는 부추 만두예요. 먹을 때마다 반하고 있거든요. 이게 뭐라고? 두부랑 부추만 들어갔을 뿐인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왕 부추 만두입니다. 식초는 필수. 아, 여러분 진짜 미쳤어요. 특히 저는 이제 만들어가지고 냉동실에 얼렸다가 먹기도 하거든요. 한번 만들 때 너무 손이 많이 가서 많이 만들어서. 근데 제일 맛있을 때가 방금 만들어서 방금 먹을 때가 제일 맛있습니다. 이거지. 죄송합니다. 제가 혼자 먹어서. 아, 진짜 너무 맛있어요. 아, 내가 만들어 놓고 이러면은 너무 좀 민망한데. 식초는 사과식초입니다. 다른 만두에는 식초가 안 어울리는데 부추 만두에는 식초가 진짜 어울립니다. 김 나오는 게 보이시죠? 와, 여러분 제가 이 부추만두를 몇 년이고 계속 먹고 있거든요. 이게 질릴 수가 좀 없는 것 같아요. 계속 찾게 되는 것 같아요. 왜 고기 안 드시는 분들은 이게 되게 밋밋할 것 같고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담백하고요. 잘하면 애들도 좋아하고요. 진짜 맛있습니다. 다섯 개를 이렇게 꿀꺽 했어요. 와. 그릇 하나는 치우고 또 이걸 해치우겠습니다. 아, 진짜 먹는 게 너무 미안합니다, 여러분. 제 구독자분들이 제일 먹고 싶어 하는 게 부추만두거든요. 물. 부추가 안에 꽉 차가지고 입 안에도 꽉 차서 돌아가는 게.
대박입니다. 와. 여러분, 진짜 잘 먹었습니다. 혼자 먹어서 죄송하고요. 제가 꼭 구독자분들 초대해가지고 대접하는 날이 올 거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제발 팔아달라고 하는데 저도 제발 팔고 싶네요. 어쨌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, 여러분.